환장하다. 둘이 마셔. 뭐가 하지만이냐? 새 계절과 함께 혼자, 대구 혼자. 연극제가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볕 아래 꽃이 피고 새순이 돋듯 조명 아래 봄날의 무대에는 올해도 새로운 작품이 태어납니다. 네, 영감은 오늘 밤 여기 있을 거야. 내일 아침. 대구 연극제는 한 번쯤 꼭 서고 싶은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연극인들이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사처럼 무대 위 작품사도 피어따지길 반복합니다. 그렇게 한 편 한 편 새겨진 세월이 어느덧 40년째. 제가 한 44년 정도 연극을 했는데 연극자고 비슷한 나이인데 막 되게 감회가 새롭죠, 이게. 굉장히 설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연극제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꼭 가고 싶었다고요. 인생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품만을 펼쳐온 대구 연극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40살 무대에 새겨질 올해의 연극은 무엇일까요? 대구 연극제 오늘을 만드는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연극제의 첫 막이 올랐을 때가 1984년이었습니다. 지역에 생겨난 첫 연극 축제. 당시 지역 연극의 성장을 목표로 출발했는데요. 그렇게 3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40살의 대구 연극제는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이로 치면은 불혹의 나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나이, 뭐 이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대구 연극도 이제는 그 각자의 그 창의적인 어떤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들만의 색깔로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시기. 그런 어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작 연극의 산실, 지역 연극의 새로운 발판, 대구 연극의 자부심 모두 대구 연극제 수식어들입니다. 아무래도 대구 연극제는 대구 연극인들의 경연대회입니다. 경연대회만큼 나름들 극단 단체들이 자기 작품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그 성장은 기본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이 대구에서 쏟아져 왔습니다. 대구 연극제를 통해서 많은 성장한 배우들과 작품을 했던 연출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배출들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환경이 대구 연극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극제 출품작 수만 178편. 여기에서 선정된 최종 작품은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26번의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 젊은 연극인들이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의 원로 배우들 그리고 또 중견 연극인 분들 그 당시에는 모두 젊은 청년 연극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극 정신, 열정으로 40년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그 속에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시도, 새로운 실험 정신, 그것들이 바로 연극 정신이었고 그에 대한 열정이 지금까지 이 40년을 이어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 제40회 대구 연극제. 올해는 총 5작품이 관객 앞에 섰는데요. 이 중에서 단 한 작품만이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구 연극제는 그 다섯 작품들이 경합을 펼칩니다. 다섯 작품 다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연극이 이 사회 관계성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우리의 가족, 나의 가족 그런 관계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번 연극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별이 쏟아지는 물창 아래서입니다. 연극 저항 집단 백치들의 창작극인데요. 가족을 두고 탈북한 탈북자 10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2주 만에 사라진 베트남인 아내.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극단 처용의 작품 하이엔입니다. 이번 40회 대구 연극제에 첫 참가하는 연극 저항 집단 백치들의 별이 쏟아지는 물창 아래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입니다. 탈북자 10호를 조사하는 수연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북한에 대한 참상과 그곳에서의 탈출의 과정을 긴장감 있게 보여준 연극입니다. 그리고 극단 처용의 하이에는 다문화 가정의 결합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연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재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오늘 무대에 오르죠. 세 번째 작품 극단 나무의자의 별이덕입니다. 창단 7년 만에 대구 연극제를 향한 첫 도전이라는데요. 바리공주로 익숙한 전통 무속 신화 바리대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작품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그게 그리 어렵나? 나는 새도 떨죽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그런 검사가. 검사님. 아따라야. 네, 너무 많이 긴장됩니다. 근데 좀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작 초연극이거든요. 저희 대구 작가의 작품이고 그리고 초연이니만큼 뭔가 요즘에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인 문제 이런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데 초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섯 공주 중 막내였던 바리공주. 원작에서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막내 공주였죠. 이번 작품 속에는 딸 쌍둥이 별이와 덕이로 나옵니다. 쌍둥이 역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살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 쌍둥이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할 때 그거를 너무 의미를 두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건이 이런 사실을 내가 경찰 진술할 때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그런데 내가 막 때리니까 내가 막 저항을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밀었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다예요, 다. 너무 그거는 의미를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날 현장에 김은별 씨와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이죠? 정말요. 하늘 땅 별 땅 고추 먹고 맴매. 저희는 그 배우들의 앙상블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부터 20대까지 배우들이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출연진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함께 열심히 이제 재미와 그리고 감동과 그리고 뭔가 관객들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는 이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희 레퍼토리의 작품 아버지의 바다입니다. 우리 곁의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만 벌어다 주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가족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힘들면 회사 그만둬. 아버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네. 힘들면 그만두고 내가 눈뜨에 사라지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뭐하러 힘든 일 꼬박꼬박 해. 아버지 조용해.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들은 대체적으로 별로 아버지들의 삶은 조명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애한들을 그리고자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냥 깊은 건데요. 너무 깊어서 표현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있다. 그 자식 주변을 맴도는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이 있다. 그걸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가족 사이에 섞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장의 모습. 한 가족 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밥도 안 먹고 들어와? 이 시간 무슨 밥이야? 가장이 밥 달라는데 무슨 큰 소리야? 아빠 왜 그래? 밥 달라니까.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누가 내 눈치만 먹어야겠어? 아빠! 나도 이제껏 당신 눈치만 먹고 살았어. 아우 알았어! 마지막 작품은 10년차 청년극단의 작품인데요. 극단 에테르의 꿈이 창작한 작품 무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뭐가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뭐 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성인의 덕분이지. 3대째 겪고 있는 무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무좀이고요. 그리고 그 무좀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 급성장과 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겪어왔던 이제 가족들의 애환을 가지고 이제 무좀이라고 상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때리친구나 많이. 공통점이라고는 간질간질한 무좀이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 펜션을 지으려는 둘째네와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네의 갈등. 과연 두 형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게 했던 행동이. 애미 말을 호구로 여기는 놈이 저놈이 애비가 넣어준 회사에 지득히 일하겠나 저놈이? 아이고 됐다 그래. 무엇보다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즐겁게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시면서 관객들이 스스로 가족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그런 애환들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큽니다. 대구의 대명 공연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연극 공연거리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겨난 극단이 많은데요. 대부분 청년 연극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대구 연극은 신구와 아울러지는 그런 세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형성된 세대 구조 안에서 다양한 연극인들이 펼치는 작품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또 폭넓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극이 풍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탄탄한 장작극이 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시선이 작품에 녹아드는데요. 정통극과 실용극 등 다양한 장작극이 대구 연극제를 통해 발표됩니다. 대구의 장작극은 뭐 타 지역과도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지역 소재, 지역 인물 등을 바탕으로 한 대구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창작극을 굉장히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연극제에 나오는 작품들도 대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국의 연극인 모든 관객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연극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특색이 있는 타 지역과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 연극 경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러는 안 된다 이 말이가! 무대 위 연극인과 무대 아래 관객의 백년 해로를 위해 걸어온 대구 연극제. 부록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 연극이 오래도록 관객과 함께하는 길. 40살의 대구 연극제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연기할 수 있는 문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우가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도 하나의 완전한 예술체로서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오롯이 드러내고 연극을 해도 연극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저희 공연을 보러 오고 이 대구 연극제를 대구 시민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저희들도 다양한 작품이 공연되면서 관객들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구 연극에 있는 뭘로 작년 청년들까지 잘 어울려져서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들고 그 소통 채널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쏟아진다면 앞으로 대구 연극은 발전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늘 청춘처럼 활활 타오르길 바라는 연극인들. 그들이 있어서 대구 연극제 무대는 언제나 또다시 처음입니다. 40살, 40번째가 아닌 한 살 첫 번째 무대. 그 싱싱한 힘이 가득한 대구 연극제는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당장 오늘 무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